네, 멀리서 어떤 구독자분이 네, 안양 초이스 연구소 찾아주셔서 게임을 진행을 했습니다. 처음 뵀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. 지금 보니까 약간 스타일이 세미 사이건 선수하고 좀 비슷합니다. 초부터 무난하게 성공을 해서 출발해 줬습니다. 그리고 앞돌리기도 무난하게 잘 성공시키고 있습니다. 조용조용하게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집중해서 열심히 쳤습니다. 짧은 디도를 쳤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이분은 거의 옆돌리기를 실수를 안 하시더라고요. 네, 더블 쿠션도 너무 편안하게 잘 치시고요. 기본 배치를 다 잘 쳐내시는 거 보니까 네, 25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비껴치기 좀 어려운 거였는데 네, 지금 성공하네요. 네, 잘 쳤다고 톡톡톡톡 해주십니다. 대회전도 네, 키스 피하고 잘 맞았습니다. 11이닝 4대6인데 그렇게 잘 치는 그런 게임은 아니었어요. 네, 요즘에 뭐 짧은 디도를 트위스 쌤한테 좀 배우고 나서 그나마 좀 무난하게 치는 것 같아요. 네, 이분도 조용조용하게 너무 잘 치시는 것 같아요. 네, 여기서 디도를 쳤는데 네, 행궁 키스가 나서 운이 좋게 이때만 해도 12이닝에 6점이었으니까 0.5 정도 괜찮았는데 7대9, 12이닝, 7대9 여기까지만 해도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보면 제가 항상 초반에는 좀 잘 나가다가 중반 이후부터 조금씩 좀 잘 안 맞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데 또 이게 실력이라고 하더라고요. 긴각 옆도
것들도 성공을 하고 근데 이분도 너무 잘 치셔서 제가 조금만 치고 나면 또 많이 치시더라고요. 되게 인상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. 어려운 뒤돌인데 이걸 쳤네요. 21이닝 10점이면 그래도 괜찮았는데 네, 이분하고 치면서 느낀 거는 정말 그 기본 배치를 잘 쳐야 네, 에보가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옆돌, 앞돌 네, 비껴치기 너무나 다 잘 치시는 것 같아요. 길게 세워쳤는데 이게 사실은 이적구로 바로 가게 결렬한 건데 방수가 좋아서 포쿠션으로 맞았습니다. 네, 이때부터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좀 못 치기 시작하죠. 26이닝인데 지금 11점, 이제 12점 치고 있습니다. 30이닝에 12점을 치고 있죠. 약간 이제 0.4로 떨어졌네요. 뒤돌 길게 잘 쳤습니다. 네, 얇게 잘 친 것 같아요. 14전 네, 이분이 후반부터 좀 치기 시작하시더라고요. 네, 전반적으로 잘 치고 있는 네, 에버는 아니죠. 치시는 것도 없고 그냥 툭툭 잘 치시고 있습니다. 네, 3뱅크가 섰는데 이게 30라인보다 조금 더 짧게 서서 이제 슬슬 힘들어하고 있죠. 네, 잘 치셨고 네, 후반에 이제 막바지에 막 치기 시작하시네요. 3점을 남으시고 2점이 남으시고 네, 이 3뱅크가 뭐 저렇게 치려고 하신 건 아닌데 또 짧게 맞아서 또 막 잡고 마지막 접시로 마무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. 네, 이날 너무 재미있었고요. 이 영상 보시면은 네, 다음에 한 번 더 방문하시면 제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꼭 오세요.